네, 날은 풀렸는데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아유 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야, 막 개강했다, 봄이다, 막 설렌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그런 모든 것을 괴롭히는 딱 하나의 안 좋은 점을 꼽자면 미세먼지죠. 아주 아, 참 이거 우리 뭐 언제부터 이랬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뭐봄 됐다고 미세먼지 이거는 거의 걱정 안 하고 뭐 가끔씩 황사 뭐 황사. 심한 날에 그냥 황사 정도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냥 꽃가루 뭐이 정도였는데 꽃가루. 과거에 한 3년 진짜 그 정도 된것 왜? 같아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뭔가 생활에 영향을 무슨 미치는 뭐, 에, 요소로 공, 급부상을 예, 했죠. 공기 중에 떠댕기는 무슨 발암 물질이야. 그렇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가 이제 그건 또 마스크로 걸러지지도 않는데요. 네, 뭐 나뉘어서 이제 그 예보가 나오기 시작한 게또 얼마 안 얼마 안될 됐고. 거. 그래서 제가 그 미세먼지 앱을 항상 처음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막 띠링띠링 하면서 초미세먼지 최악 절대로 외출하지 마세요 약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이 뜨면은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세요 이렇게 뜨고 애가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까만색이 되면은 화면이 싹 까매지면서 애가 방독면을 쓰고 최악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뜨는데 오늘 최PD님이 날씨 좋다고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예. 오셨다는 슬픈 소식이. 까맣게 변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생겼어요, 최PD가.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는 야뭐 눈에 뭐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일기예보에서 막 미세먼지 예보에서 심하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차 보잖아요. 그럼 차에 먼지가 진짜 뭐라 그럴까? 하얗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아주 차 닦고 놓은 것 같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균일하게 싹 펼쳐져 있는 거 있죠. 차가 좀 멋있어졌다. 진짜 이게 야 이거 원래 색이야? 뭐가 쌓인 거야? 이렇게 싹 해보면 촤악 이렇게 닦이는 거 있죠.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풍경이나 이런 게뭐볼게 없고 예쁜 데가 없고 이렇지 않고 사실 정말 볼게 많은데 이게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게 외국 나가면 달라 보이는 게 가시거리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막확 열리는 것 같죠. 그쵸. 그 똑같은 볼거리라도 이게 해상도가 확 올라가고 눈앞에 쫙 거치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요새 그런 걸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요새 참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만 뭐 저희가 아까 셰프님한테 저녁에 삼겹살 드시라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그냥 미세먼지 예보가 많이 뜬 날에는 그냥 외출 네, 삼가시고. 외출을 삼가시고 집에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삼겹살을 먹는 거지 이게 뭐 먼지를 뭐 오늘 네, 한번 삼겹살이나 먹자 뭐 이렇게 네, 돼 이런 그렇게. 거죠. 네. 여러분들 하여튼 미세먼지에서 호흡기 질환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평화로운 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스폴 클래식 모델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트레디셔널 모델을 했는데 2017 모델과 뭐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약간 사운드가 좀더 풍성하고 안정화되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비교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P90 네. 픽업이 장착돼 있으니까 싱글 코일 픽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약간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팬들이 많습니다. 이거 네. P9이 좋아하시는 팬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그 이게 이렇게 딱 보고 아 저거 나한테 딱이야 이러신 분은 요거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름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뭐 깁슨에서 디럭스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의미 거 없어요. 별 네.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뭐 오렌지 앰프의 그 처음에 그첫 등장 때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현혹이 됐습니까? 예. 그 오렌지라는 오렌지라는 이름에. 입에.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뭐 아무 뭐 의미 없어요.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 디럭스니 뭐 클래식이니 뭐 트레디셔널이니 뭐 생각하지 마시고 차이를 일단 저런 것 같아요. 트레디션은 전통적인 무게, 아 클래식은 옛날 무게, 디럭스는 특히 아, 무거운 특히 무게. 무거운 무게, 스탠다드 평균 무게. 대중의 평균 예, 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에서 쓸만한 만 무게. 무게, 뭐,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레스폴 클래식 T 모델이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T랑 티라는 거 HP가 없었는데. 예, 나눠진 그런 시즌이었고, 결국에는 그게 뻘짓이었다는 걸한세 시즌 만에 스스로 네,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트레디셔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의미 있어 보이려고 그거를 막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꼬리를 내렸죠, 이제. 아, 이 욕을 한 3년은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스펙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튜너가
기존 튜너가 락킹이 달려 있었는데 이번 건 락킹이 없어요. 그냥 키드니 그로버 튜너고요. 그리고 너트 재질이 기존의 나일론에서 테크토이드로 바뀌었고요. 바뀌었고 이렇게 네. 보시면 딱 알아요.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무광이에요. 무광.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픽업이 지브라 그 오픈형 57 네, 그, 클래식과 네. 57 클래식 플러스 픽업 넥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그 픽업에서 P90으로 딱 바뀌었죠. 네, 바뀌었고요. 네, 요거가 바뀐 게 사실 다인데 딴 게 바뀐 게 아니고 픽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운드 기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90만원 건속가에 10% 할인 적용된 가격 261만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전장 99cm, 두께는 50mm인데 그 탑을 이제 한 3mm로 봤어요? 탑까지 보면은 네, 그 아치탑이 한 3mm 정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12플랫 뒤뚤레는 76mm로 약간 넓고 얇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살짝 깁슨 그런 특유의 빠따넥 느낌 아, 아니고 아니죠. 아이바네즈 스타일의 네. 디넥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바디는 마호가니 바디의 탑이 플레인 메이플 탑입니다. 네. 플레임 아니고요. 네. 플레인입니다. 플레인.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1.695인치 43.05mm 너트 테크토이드고요. 네.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12인치입니다. 12인치. 네, 프레스는 22 미디엄 프렛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역시 24.75인치 629mm. 픽업 T90 픽업 투 볼륨 투톤 원톡을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컨트롤부를 보실 수 있고요. ABR 브릿지 알루미늄 스타파 테일피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그럼 무게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트레디셔널보다 좀 더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야 1213이요? 야 이건 뭐 탄착구는 지금 뭐 무시무시한데 또 제가 왠지 한 10g 차이로 질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퍼펙트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클래식 무게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무게 아 트레디셔널이 이거고 이건 클래식한 무게 네, 옛날 무게 네. 멋진 무게네요. 4.24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아, 맞췄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오지? 진짜 어우! 이게 제가 여기 이게 17년도에 무게가 4.24라고 써 있었어요. 네.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 똑같네. 네. 완전 똑같은데 설마 4.24겠어? 이러고 좀 낮춰 쓴 거였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017년에는 웨이트 릴리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거든요. 4.24예요. 올해는 암소리도 안 해요. 4.24예요. 도대체 안 했구나. 기사에서 웨이트 릴리프라는 건 도대체 무슨 개념이에요? 웨이트 릴리프를 한 다음에 이름이 클래식이야 그럼 돌로 채우나봐 4.24에 맞춰 도대체 웨이트 릴리프라는 개념은 뭐예요 진짜 아니 정말 깁슨을 하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써놓지 그냥 무게에 대해서 떠들지를 말아요 그냥 웨이트라는 말을 나는 말을 쓰지를 마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진짜 황당하기 정말 이럴 데 없는 이 무게 정책 야. 아니 매년 정말 당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웨이트 릴리프는 뭔데 도대체 구멍을 어떻게 어디다 뚫는 거야? 뭐 송곳으로 뚫나 구멍을? 하드쉘에다 뚫나보다. 아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소리 P90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호가니 바디에서는 이렇게 우렁차게 나옵니다. 네. 아 이 밑단 부드럽고 풍성합니다. 아 이거 블루스인데? 오 좋다 마샬이고요 오 굉장히 원시적인 사운드가 나죠 저는 막 열심히 치는데요 제가 핑거링도 세고 피킹도 강하게 하는데 기타 가만히 있어 하도 무거워갖고 이야 좋네요 팬더 게인이고요 굿! 마샬 게인 네. 소리 좋은데?
마음에 드네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충분한 뭐 개인과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 피구공 특유의 살짝 원시적인 사운드. 네. 그게 이 클래식 사운드의 매력을 딱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별화는 되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약간 좀 장르적으로 하이게인 쪽보다 그 블루지안 쪽에 되는 느낌, 좀 푸근하고 뭉근한 느낌의 사운드를 내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그러면 좀 차분한 톤이 어울릴 만한 장르로 한번 바꿔 볼게요. 반주 좋고 네. 쫄깃하네요. 예, 지금 마샬이 개인이 4, 팬더가 6인데 모 개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이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이런 매력으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소리까지는 좀 그렇게 막 세션 기타 정도까지는 안 되게 아니, 아니 절대 아니고요. 애초에 뭐 그 네. 사운드 톤 자체가 이렇게 되게 확실하게 타겟팅이 되어 있는 소리예요. 네. 네, 시청자 한 축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 1층에서 나는 소리 나는구나. 네. 네, 시청자 한 주평은 캐비넷이시였죠? 해수. 해수. 네, 해수 캐비넷 W112BKB, M212BKB.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캐비넷에 포커스를 맞췄고 리뷰를 했던 네. 첫 리뷰였는데요. 이때 조폭 엽기토끼님이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소리는 첫 단은 손가락이라고 하시네요. 끝단 네. 캐비넷. 네. 소리는 첫 단과 끝 단이 다 해먹지 않나 싶네요. 네. 한 줄평 마이더스의 발 이렇게 주셨습니다. 최후 단 네. 네. 마이더스의 발. 네. 괜찮아요. 네.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한 줄평. 클래식한 감정, 클래식한 소리, 클래식한 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4.24라니요. 왕중왕전 아닙니까? 왕중왕전?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피구공이야. 그렇죠. 네. 독일어에서 나오는 단순하고 풍성한 매력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풍성하지 그렇죠? 그렇죠. 네. 단순하고 풍성한 게 굉장히 단순하고 풍성해요. 한가위인데 네. 손톱만 풍성하더라고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풍성한데 단순하죠. 네, 점수 몇 드려요? 짜잔! 8.5 네, 8.5 네, 매력점 8.5 드릴려다가 무거워서 깠습니다. 네. 타겟팅이 좀 확실히 되어 있는 기타니까 네. 여러분들 그 앞으로 사용하실 그 목적에 맞게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레스폴 클래식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웨이트 릴리프 안 한 클래식 보셨습니다. 네, 웨이트 릴리프 하나하나 아무 상관없는 깁스 보고 네.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 스튜디오 모델 보실 건데요. 네. 스튜디오 모델도 좀 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도 역시 픽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 기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클래식이 57 클래식 57 클래식 플러스에서 지금 P90으로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스튜디오가 490R 498T에서 57 클래식 플러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17년도에
이 클래식이 하던 역할을 스튜디오 쪽으로 옮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스튜디오를 이건 좀 스페셜하게 만들었고요. 네, 이걸 오히려 이제 좀 더 그 옛날 그 아예 전통 모델을 확 밀어버리고 이게 하던 클래식이 하던 역할을 스튜디오로 뭐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